야, 오늘 촬영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. 없어. 야, 이거 유모차에 촬영 장비 싣고 다녀요. 유모차에. 유모차에 싣고 다녀요.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. 쓰러져가지고 수행 맞고 또 집에 오자마자 저녁 먹고 바로 촬영을 진행합니다. 안 나오잖아. 잘리잖아. 앉아서 찍을까? 일어나서 찍을까?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우리 슈퍼카를 타다 보면, 우리 슈퍼카 엔진룸을 보면요, 여기가 망으로 돼 있잖아요. 그쵸? 요 망으로 비가 오나 그럴 때 뒤쪽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나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요 뭘 준비했냐면, 짜자잔, 집에서 물을 떠왔어요. 이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냥 부어보면 되잖아. 아니, 물을 부어보면 되지 뭘 고민을 해? 그래도 카메라 킨 김에 우리 페라리 엔진룸 구경 한번 하고 가죠. 예. 페라리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어요. 별거 없습니다. 엔진 블럭이 그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뒤에 이제 에어, 공기를 흡입하는 에어 인테이크 두 개가 버티고 있습니다. 페라리 엔진은 8기통 엔진이고요. 자연 흡기를 채택하고 있어서 배기음이 좋아요. 그래서 요즘 488 터보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458을 자연 흡기의 배기음 때문에 아직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런 거 다 똑같아요. 여기 오일 넣는 곳, 그리고 여기 냉각수 넣는 곳. 네, 뭐 엔진 구조는 다 비슷해요. 근데 진짜 엔진은 요 바닥으로 밑에 깔려 있다는 거,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당황했던 점이, 요거를 이렇게 닫으면 안 닫혀요. 페라리 뒤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닫으면 안 닫혀요. 이렇게 닫지 말고 위에서 있는 힘껏 내리쳐야 닫힙니다. 이거 원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니, 뭘 고민해. 그냥 물을 부어보면 되죠. 물을 부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한 병. 자, 비가 옵니다. 엔진룸에 비가 옵니다. 한 병을 현재 다 부은 상태고요. 지금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페라리 엔진룸 여는 게 있어요. 땅! 두근두근두근 개봉박두. 자, 볼까요? 지금 보시면 물이 흐르는 길 따라서 전부 다 물이 흘러내려갔고요. 물이 이쪽으로 한번,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따라서 또 한번 이렇게 흘러내려갔어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한번. 네. 여기를 통해서 물이 옆으로 엔진 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 또 물받이가 위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엔진 쪽으로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할 때 거의 시간당 거의 200ml 태풍같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엔진 쪽으로는 하나도 튀지 않았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물이 이쪽 라인들을 통해서 잘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이쪽으로 모이고 이쪽으로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이쪽으로 흐르는 물들도 이쪽 턱받이 이 바지에 부딪혀서 어느 한 곳으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궁금하니까 여기 과연 물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뚜껑을 열고 이 물길 따라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.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. 자, 여기부터 부어보겠습니다. 이쪽부터 부어보겠습니다. 이쪽을 따라 흘러요, 물이. 이렇게 흘러내려가네요. 네. 그럼 이제 이쪽 좀 밑에 홈으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, 물이 얼마 없어서. 이쪽 홈으로 불러도 이쪽 그 빗물바지 쪽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거는 거의 제가 볼 때 최후의 수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부었더니 이쪽 물바지에 걸려가지고 빗물바지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보시면 엔진룸 쪽으로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밑으로 흘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빗물받이가 1중 구조, 그 다음에 2중 구조, 그 다음에 3중 구조, 그 다음에 4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물을 더 비가 오는 상황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부어 봤습니다. 부어 보니까 우리 슈퍼카들의 엔진룸은 뒤에 구멍이 뻥 뚫려 있긴 하지만 1중, 2중, 3중, 4중으로 물받이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부분으로 물이 흘러가서 물받이로 빠지는 걸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슈퍼카를 탈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면 어떡하지?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확인.